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HPSP입니다. 여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자, HPSP 어떤 모멘텀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종목명만 들어서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좀 상장이 된 지는 얼마 안 된 그런 종목인데, 네. 지금 왜 하필이면은 반도체 관련된 부품 소재 장비 중에서 선택을 했냐라고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ASML이라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미세 공정이 점점 더 미세화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장비가 이제 필수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극자외선 그리고 노광 장비 이런 쪽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장비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값같은 을로 불리우는 그런 장비 업체이고요. 이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한 30에서 40%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HPSP라는 기업에 물론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쪽은 무조건 대량으로 양산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고객사에서 필요하다 하면은 그 니즈에 맞춰서 주문 제작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예요. 지금 뭐 수주들은 꽉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1분기 기준으로 57%입니다. 이거 어디 뭐 그냥 IT,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이죠. 정말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일무이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과 훨씬 더 비견될 만한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그런 업체라는 거죠. 그것도 특히나 최근에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나 시황이 좋지 않은 이런 네. 상황에서 이런 성적들을 내주고 있다라는 건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으로 이런 경제적인 해자들을 쳐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말로 좀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기업에서 하는 일은 이제 고압 열처리용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도 특히나 이제 어닐링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어닐링을 할 때 일반 레이저로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압 수소를 가지고 어닐링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레이저를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어닐링을 했을 때 그 높은 온도 때문에 굉장히 제품에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인데 고압 수소로 했을 때는 그런 부작용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 이 세계 유일무이한 현재로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최근에는 일단 기존에 했었던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TSMC나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런 쪽들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메모리 쪽과도 이런 부분의 장비 공급을 협의가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이런 장비까지도 비메모리 기존의 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영역인 메모리 땅까지도 대응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가 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제가 없다라는 게 더 큰 강점이죠. 세계적인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영업이익률이 30%. 그리고 비슷한 어닐링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오테크닉스라던가 AP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영업이익률 보면은 이오테크닉스가 20에서 25%, 그리고 AP 시스템도 12%대입니다. 현격한 영업이익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레이저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로 반도체, 어닐링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HPSP 이렇게 좋은 모멘텀들, 좋은 사업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지금 좀 네. 차근차근 좀 모아가는 전략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사실상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주봉상의 그림으로 봤을 때 6만 8천 원 부근까지 이제 갔었죠. 네. 여기 부근이 사실상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는 한번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맞고 떨어진 이후에 최종 이평선에 계속 밑꼬리로 주봉상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지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장치 공정 특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해자 이런 부분들이 기술의 벽이 쳐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세계 유일의 고압 어닐링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고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까지 넓혀가는 부분에 있어서 밸류의 확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가는 일단 최하단 이평선까지 다시 한번 열어놓을게요. 최하단까지 열어놓는다고 하면은 가격대가 한 5만 8천 원 정도
부근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7,500원. 37,500원이 아니죠. 네. 67,500원까지 일단 네. 1차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